이웃들의 고민 상담소 오토카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랑 씨,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국밥이에요. 네,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을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은요, 제가 불철주야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LG 헬로비전에 오토카지를 노크를 했습니다. 저희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요, 지구인이 아니에요. 저는 쌀알 행성이라고 쌀처럼 생긴 그곳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딱지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실수로 지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다니다가 돼지 국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통하게 생기신 미랑에 계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야, 너 미랑에 캐릭터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돼지 탈을 쓰고 지냈는데 친구들이 아, 국밥이가 좋겠다, 이래서 제 이름이 국밥이 된 겁니다. 미랑시에서 제가 1월 1일자로 미랑시 관광 서기보가 돼가지고 지금 미랑을 홍보하고 다닙니다. 유튜브 그리고 대중매체 여러 곳에 언론사 많은 곳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준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미랑의 국밥은 100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기호에 맞게끔 드시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도 전치살이나 후치살, 목살들을 얇게 썰어서 맛있게 드시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에는 전구지라 그러죠. 부추를 숭풍숭풍숭풍 넣어가지고 마늘, 몸에 좋은 걸 다 넣어서 서민들이 따뜻하게 한 그릇 먹으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이 바로 미랑의 돼지국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미랑시는요, 빽빽할 밀, 볕, 양, 볕이 아주 따뜻하게 들고요. 사람 심성이 너무 좋고 관광지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 활동도 많이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고 힐링을 즐기고 있는 곳이 바로 미랑시입니다. 올해 제가 대한민국 평판 브랜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느 곳도 저 미랑에 있는 돼지국밥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국밥이가 있어서 이번에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노력해서 미랑을 전국, 아니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돼지국밥 백고장 미랑에서 국밥이가 영원히 세계적인 캐릭터가 돼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밥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답답한 마음은 가벼워졌을까요? 아우, 속이 시원해요. 아,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토카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